그런 소중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처음 라이브 클래식이라는 테마를 들었을 때 클래식이라는 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통용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해왔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라이브 클래식의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유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비로소 독보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곡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라이브 클래식은 어떤 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는 토양이 되어주는 마치 집 같은 사람, 그런 소중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제 벌스에서 시간은 금 아니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탄소에 엄청 높은 열과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만큼 밀도 있는 시간이 쌓였을 때 특별한 가치가 생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나다울 수 있는 거, 나다울 수 있는 환경에 사는 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개개인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나다움이 가장 편하게 발현되는 곳이 집이 아닌가 해서. 컬러, 원, 그리고 홈이라는 세 가지 메타포를 사용해서 라이브 클래식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고유의 색 그 자체일 때도 굉장히 예쁜데 여러 색이 모이니까 그게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사회도 각자의 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그 이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I'm your sweet home, this way you belong. You're my last flight for my paradise. Sweet home, this way you belong. You're my last flight for my paradise. To my sweet love, let's go way beyond. Live a good life. You're my last flight. Oh. 나다움의 밀도를 높이는 그런 밀도 높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